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어저께 여기 이제 리허설 잠깐 하고 오늘 두 번째로 올라왔는데 여기 서보면 나중에 한번 서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굉장히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예. 이 정도 이렇게 청중들 모시고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강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되게 그 마음이 좀 느껴져서 되게 따뜻하게 차분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리허설할 때 앞에 세 분 발표를 들었는데 오늘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혁신적이구나. 하루 사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저도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뭐 약간 새로운 언어를 쓰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나 또 더 행복한 세상, 또 개인의 자존감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나갈 때마다 이제 꼭 처음에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행복하시냐는,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하시냐, 요즘 살아가시는 동안 행복하냐 꼭 여쭤보는데요. 바쁘긴 하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듣기만 하셨는데. 오, 예, 내려주시겠어요? 예, 아직도 들고 계시지 말고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가 행복하다고 느끼시고요. 지금 손 드신 분들 보면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계산을 안 해봤지만, 예. 굉장히 행복한 분들과 함께 강연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되게 제가 이제 강연을 나가보면, 의외로 청년분들이 행복하다고 손을 많이 안 드세요. 예, 제가 옛날 연세대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 30% 정도 행복하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했을 때도 한 30%. 제가 더 그랬던 게 로스쿨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 갔는데 거기도 30%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에 들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중에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정규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아니라고 정말 정규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구글링을 하죠. 예. 저도 구글링만 합니다.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알죠. 예. 구글링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수많은 기획서를 쓰고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고 감동도 받지만 그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의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돌이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혁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안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30대에는 대기업에서 경영혁신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예, 대부분의 팀장님들이 싫어했던 그런 일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밤에는 NGO에서 사회혁신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도 했었고, 40대를 넘어서서는 오늘 이제 발표하신 김영수 대표나 김정현 대표랑도 같이 인큐베이팅 센터를 하면서 같이 고민들을 나눴었는데, 사회적 기업가들 또 사회혁신가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인큐베이팅 일들을 쭉 해왔고, 지금은 1,000명의 사회혁신가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회혁신 플랫폼 서울혁신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예. 그래서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또 그 얘기를 들었고 어제도 또 들었습니다. 혁신이 뭐냐. 예,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질문이 혁신이 뭐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혁신은 도대체 뭐냐, 아이디어냐, 새로운 아이디어냐, 방법론이냐, 아니면 거시적인 사회변화 전략이냐, 논의가 분분하고 사실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변방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사실 가장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문명사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정리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도시에 있는 원통형 정류장하고 그 다음 굴절버스입니다. 예. 유엔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불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유아나 아니면 장애인들의 편의를 좀 편의성을 높여주는 시도와 그다음 환경적 가치. 그래서 기존의 교통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그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편의성, 약자들의 편의성만 고친 게 아니라 환경적 가치도 높이고 또 만족도, 시민 만족도도 86%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런 혁신들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가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런 사회 혁신이 가능할까?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일하는 서울 혁신파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보건원,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었고요. 그 한때 국민병이라 불려서 150만 명 정도가 걸렸던 그 결핵을 치료했던 1950년대 그런 공간에서 지금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사회 변화와 관련돼서 지금 1,000명의 혁신가들을 모집하고 또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들이 제공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회 혁신의 실험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난 놀이, 그래서 재미와 의미 있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플랫폼을 이 혁신파크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차 모집을 했는데 111개 단체에서 500여 명 정도가 입주를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와, 이거 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일반 비즈니스 혁신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한 20% 정도가 되시고요. 또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또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부분, 또 생태, 또 즐거움, 또 이런 활동들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 와이파이라고 하는 그룹들까지 사실은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사회 문제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혁신파크라는 공간에 모여들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좀 살펴보면 사실 지금의 사회 문제는 그리고 사회 변화는 더 이상 탁월한 개인, 뛰어난 개인 아니면 어떤 뛰어난 조직 아니면 특정한 섹터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와 관련된 자문회의나 이런 회의들을 가보면 과거에는 딱 정해진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공공에 참여해서 문제를 딱딱딱 해결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 영리, 비영리 섹터를 넘어서 그분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합니다.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있죠. 예, 가끔 만나고 결정은 공공에서 하거나 또 특정 주체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다음 파급 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보시면 도시가 개발되고 시작이 되면 거의 이제 우리 인간에서 인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막 융복합적으로 막 엮여 있는데 사실은 그 저변에 보면 농촌의 문제가 같이 다 있습니다. 도시의 문제를 또 농촌의 문제가 떠안고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의 사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섹터나 특정 조직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많은 혁신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고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변화를 변방에서 만들어낸 분들이 계신데 저희 작년에 사혁신공간 대어라는 곳에서 1,000명의 혁신가들, 그러니까 200명의 혁신가들과 함께 네트워킹 파티를 하면서 1,000명의 혁신가들을 선정해서 네트워킹 맵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 맵을 그리면서 제가 사실 놀라운 결과를 좀 봤는데 나름 사회혁신과 관련된 꿈을 꾸는 혁신가들조차도 실제로 어떤 분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자기 섹터 안에 있는 분들과 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에서 혁신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섹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가장 그럼 다른 섹터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신 사회적 기업가들입니다. 사회적 경제활동하는 분들이 가장 다양한 외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 변방에서 가장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가장 역동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아까 뭐 보셔서 알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런 그 섹터를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연결해서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이제 인류 문명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는 산업혁명이 사실 정거장이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매개로 시작이 됐고 또 스마트 혁명이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면 자 지금 다음에 어떤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론은 도대체 뭘까?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고정관념을 깨고 경계를 넘는 새로운 연결이 바로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사회 변화도 일종의 플랫폼으로 개인이나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고 경계를 넘는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 커넥스 그 자체가
바로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미 앞에서 다 접해 보셨지만 몇 가지 사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성미산 마을이라고 하는 도심 속 마을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공동육아,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 공동육아를 통해서 몇 개의 공동육아들이 모여서 그 마을로 점점 이제 서로 모여서 이거 해볼까 저러 해볼까 작당과 모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을로 만들어졌어요. 도시 안에 마을이 만드는 게 되게 신기한데 이번 주 주말에도 그 뭐 어떤 작당 모임에 갔었어요. 가보니까 중학교 사회 선생님과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경제신문 기자와 그 다음에 문화예술가 네 분이 모여서 그 연남동이라는 지역에 글로벌 그 방문객들, 여행자들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협동조합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네. 아무 대책이 없이 만드시는데 듣다 보면 거의 이제 대박의 꿈이 이제 있으신 거죠. 근데 그런 관계들 속에서 지금 협동조합 그 13억 정도가 아마 예산인데 거의 그 반 정도의 금액을 벌써 모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마을이라는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이 20, 30개가 넘습니다. 마을 식당도 있고 극장도 있고 춤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결국은 그 가장자리에 있지만 커뮤니티, 공동체가 커나가는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올레입니다. 제주 올레인데 많이들 가보셨죠. 거기 지금 뭐 관광객이 100만 명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명소가 돼갔는데 사실 다섯 분이 시작한 공간입니다. 다섯 분이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 다섯 분이 이 제주를 연결할 이 길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어마어마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재미있는데요. 그 뭐 예를 들면 그 바닷가 쪽에 사람 주민들이 길을 만들기 도저히 불가능한 길이 있었고 또 산길에 넘어오면서 연결하지 못하는 숲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올레를 이끄셨던 대표님께서 우연찮은 기회에 해병대에 강의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말씀을 하셨죠. 야 이거 길 하나 만들어야 돼. 니네가 만들어주면 안 되냐. 작전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냐. 그래서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인데 이걸 못하겠다는 거냐.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바닷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숲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특전사에 특강을 가셨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달라. 못한다. 해병대를 해준데 니네 못하냐.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뜻하지도 않는 경계를 넘는 경험의 연결들이 지금의 우리의 올레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뛰어난 정말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소셜벤처 기업가분들 여러분들이 만나셨는데요. 또 다른 기업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A컴퍼니라고 하는 소위 아트 플랫폼을 하고 있는 미술 기획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신진 작가들을 돕는 것이고요. 제가 사회적 기업 관련된 지원 활동을 하면서 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이제 문제에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다 보니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통계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 관련된 대학을 졸업한 분들 중에 취업률이 10%가 넘는 학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된 사회적 기업가가 너무 많습니다. 한 20%가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 A컴퍼니가 있는데 이 A컴퍼니라는 회사는 그 브리지 아트페어라고 하는 전시회, 신진 작가를 위한 전시 공간, 그 다음에 미나리하우스라는 게스트하우스와 카페에 관련된 공간들을 통해서 전시 기회도 없고 소통할 기회도 없는 신진 작가들이 여행자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공간은 토닥토닥이라고 하는 상담 심리 협동조합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 앞에 미나리하우스도 A컴퍼니도 마찬가지지만 이 토닥토닥도 상담하시면 여러분 어떻죠? 주로 상담실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 안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상담실에 있으면 상담이 대중화될 수 없겠다. 그래서 카페에서 상담을 하겠다는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초창기 이 모델을 봤을 때 알고 계시는 모든 분이 저를 포함해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토닥토닥이 어제 제가 연락을 받은 걸 보면 3호점을 디자인이 굉장히 잘 돼,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된 3호점 카페가 어제부로 지금 또 새로 열립니다. 그러면 이 토닥토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상담하는 분들과 상담하는 그 상담과 카페라고 하는 서로 연결될 수 없던 경험들을 연결을 해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내담자들이 와서 단순히 상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리타스 교육이나 뮤지컬, 영화 제작이나 이런 새로운 매개물을 통해서 상담이 끝난 후에 그 친구들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관계가 확장이 되고 또 자기의 영화를 스스로 제작을 하면서 더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취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사회를 복귀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과 카페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아픈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 그런 대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서울혁신파크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들이 지금도 한 40% 정도가 참여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래에 계시는 이 다양한 그 외국의 사회혁신과 관련된 사례들이 있지만 아직 이렇다라고 하는 유례없는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는 공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그런 부분, 크기가 작은 경우도 있고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아니면 임팩트가 약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졌지만 시민들이 오지 않는 그런 공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파크의 지금의 이러한 실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으고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깨고 경계를 넘는 새로운 연결들이 모여서 세계 유례 없는 사회혁신 지적단지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래된 길, 과거의 방법으로는 새로운 문을 열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꿈을 꾼다면 구글링에 그치지 말고 고정관념을 깨고 경계를 넘어서 커넥팅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